조혜련을 만나고 나서 골룸 했을 때 제가 여자에게 포기했거든요. 아니 그때 나랑 친할 때잖아. 친할 때지. 어, 지금 뭐. 진짜 이 분장을 할 때까지는 그래 저렇게 하는 건 너무 MBC가 분장을 잘하는 거야. 와. 똑같이 재현해서 머리가 정말 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 잘했어. 내가 그래서 카메라 앞에 딱 이제 나가기 전에 절대로 오버 안 한다. 정도는 지켜야지. 그래 난 여자야. 애들도 보고 있잖아. 그래서 이제 딱 나간 거야. 양락이 오빠 서 있고 얼마나 오바를 하는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딱딱 쓰고 이렇게 다니지. 또 카메라 앞에 이게 약간 카메라 돌아가면 달라지잖아. 맞아요. 정말 잘해. 이거는 해서 나 골룸도 안 한 건데 내가 다리를 하나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. 하면서도 이건 안 돼. 그럼요. 정말 최고였어. 야, 골룸은 너를 진짜, 따라갈 자가 없었어. 맞아, 진짜 혜련 언니가 그리고 그때부터... 나서 강유민과 분장실에 분장실에 강 그러면서 안영미, 박나래 이렇게 다 이제 분장이 아무로 시작하게 된 거지. 맞아, 맞아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조혜련 선배님이 처음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. 맞아, 맞아. 후배들이 줄줄이 할 수 있지. 근데 처음에 사실은 누나 분장 보고 막 놀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. 나도 놀랐으니 저럴 수 있냐 막 이런. 근데 막 여자가 어떻게 저러지?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면서 웃음을 위해서 진짜 살신성애난다. 진짜 프로다. 이 생각하는 사람 더 많아. 한번 지금 지금 진짜 이거 지금 골룸 내가 재현을 해볼게. 오빠 재현이 쪽 앞에 서 있어.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오빠한테 팔짱 뜰 테니까 받쳐줘야 돼. 신발 괜찮아 안 돼. 받치면 안 돼. 누가 웃지 마. 받치면 안 돼. 괜찮아. 괜찮아. 빨리. 녹화가 끝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. 그리고 내가 오빠 조심히 가세요 했더니 싫어 막 갈 거야. 야, 너무 힘들어서 이 코너는 이게 이제 끝이다. 옛날 생각 더 이상 나오지. 그 이후에 뭐 몇 개 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안 됐지. 이 장실에 가면